85년생이면 34살. 34살이면 칠적 금성. 그죠? 요것이 관이고. 인수를 뜻하는 게 축 중에 신금이 있어서 이게 인수인데. 지금 현재 여기를 지나왔어. 경진. 현재 직장 다니세요? 아니면 자기 사업 하세요? 직장 다녀요. 직장 다녀요? 근데 직장 다니는데 자기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을까? 혹시. 아니 근데 요걸로 보면 요게 또 관이고 요것도 관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운이 요게 식 그죠? 제로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성향은 관이 많아서 이제 직장을 다니도록 설계는 되어 있는데 운에서는 자꾸 식재로 가라고 하니까 뭐 이제 지금 보면 사축 금국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여기서는 좀 뭐 어차피 요건 관운이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는 인운이고요. 그러니까 인수 관운이면 좋은 거잖아요. 관직을 나갔을 때는 여기는 요것도 인수운이고요. 요 산은 사축 금으로 바뀌어서 요것도 인수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재니까 뭐 요쪽으로 쭉 가도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돈에 대한 게 좀 더 강해지겠죠. 일은 잘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정관이잖아요. 그죠? 정관 격이라고 봐야 되죠. 진짜 요거는 이제 잡기가 들어가죠. 이쪽은. 진술축미는 잡기가 들어가서. 근데 축술미 삼형살이 있는데 그것이 관의 삼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주가 있다고 봐야 돼요. 재주가. 근데 재주가 관에 있는 거지 재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쯤 가면 정화가 살죠. 그죠? 이렇게. 정화가 사르니까 요게 지금 정재가 되잖아요. 그러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결혼 문제를 왜 물어보셨어? 문제 두 개가 난 이런 사주가 궁금해서. 아.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이분은 요 여자랑 결혼한 거죠. 그죠? 이게 현재 결혼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잖아요. 얘가 현재까지는 여기까지는 사축 금국으로 오니까 그죠? 여기가 힘을 더 받겠죠. 요쪽 정화가. 근데 여기쯤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미운에 가면 요쪽 물론 얘는 여기도 받고 있죠. 여기도. 그죠? 근데 축하고 밑에 있는 축하고 오의 관계를 보면 원진 관계잖아요. 근데 요쪽 정화하고는 록이잖아요. 그죠? 또 미하고 보면 오미 합이잖아요. 요쪽이 44세부터는 좀 나타난다고 보셔야죠. 뒤쪽에 있는 여자가. 44대운부터. 뭐 그 중에서도 또 여기가 보면, 근데 이제 요거는, 요게 임이 들어오면 정임합이 되지만, 요 임수는 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건 아니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여기서가 문제가 되죠. 49세 정도? 4, 5, 6, 7, 8. 49세 정도부터 뭐 애인으로 되면 좋긴 좋겠는데, 그냥 애인만 하면 좋겠는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배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요것이 천간은 애부 출연이에요. 애부로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그냥 내부에 있는 거고요. 밑에는, 지지는. 그러면 애부로 나타난 재가 둘이란 얘기죠. 애부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호적에 올라가는 게 애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02지 중에 2000이죠. 2002지가 확실하면 거의 진짜 두 번 결혼인데요. 그 2000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 둘이잖아요. 이건 땅에 둘이야. 근데 이제 여기는 요거랑 똑같으면 거의 확실한데 이미 두 개 떴다면 거의 확실한데 이제 그건 아니고 밑에도 이게 술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거의 이지예요. 근데 그건 아닌데 여기는 요렇게 합하고 등거리 합인데다가 이쪽이 좀 더 세단 말이에요. 정축보다는 이건 묘지에 있는 여자고 이거는 왕지에 있는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인을 깔고 있는 여자고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세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뭐 그래도 운은 그렇게 잘 흘러가잖아요.
그죠? 운은 잘 흘러가니까. 돈을 버는 운도 되고, 여자가 들어온 운도 되고, 그렇죠. 두 개를 다 같이 보셔야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거의 인수운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사축합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여긴 잘할 거고요. 여기쯤 가면은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 할 수도 있다. 재운이 오니까. 요거 이제 5가 딱 들어오면 2모가 들어오는데 요건 비견이고요. 요건 비견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옷을 화국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화국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게 재로 완전히 묶이죠. 옴이 화국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계속 재운이 좀 더 강하게 오니까 아마 어떤 자기 사업이나 이쪽으로 자꾸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잘 나가긴 잘 나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뭐 현재 뭐 큰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이제 배운 걸 뭐 예? 예, 그 아까 오늘이 기축일이었죠. 오늘이 기축일이었으니까 아까 한번 봐요. 같이 한번 봐도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자 뭐가 있나 보니까 요게 병부살이죠. 그죠? 요게 병부죠. 병부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아까 증오살이 하나 있고, 요게 일진이고, 요게 일진이고, 술은 묘술. 요게 술은 해결신이고, 미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미가, 요게 미가 뭐가 돼? 여기 되니까 충이죠. 약일충.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요거는 현재 운은 그냥 그렇게 좀 그렇고, 축은 쓸만하잖아요. 그죠? 일간이니까. 술은 해결신이니까, 관도 좋고, 배우자도 좋은 상태에 있고, 그죠? 미는 충이니까, 요쪽 관은 좀 약하고, 여기는 또 저기, 요것도 관이잖아요. 관이고, 그치. 한쪽 관은 좋고, 한쪽 관은 나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게 편관이고, 요게 정관이잖아요. 정관, 편관은 조금, 편관은 좋고, 정관은 좀 나쁜 편에 속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충이니까. 그 다음에 위치로 보면, 자식은 있어요, 지금? 네. 자식. 정관 자식인데, 자식이 조금 약하다? 약일충이니까, 뭐, 그렇게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뭐, 자식이 아직 어리겠지, 뭐, 그지? 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저걸로 봐도. 진이니까, 임에서 진을 보면, 뭐, 문제라고 해, 목적이라 봐야 지금 관이잖아요. 직장이잖아요, 목적이. 직장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직장을 뭐 잘 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7, 9, 그래서 자니까 8, 7, 6, 5, 4, 3, 2, 1, 9, 8, 7, 6. 6이죠. 6 정축. 6 정축 7이니까 건궁경사고요. 충 여기 파고 일단은 이렇게만 보면 일단은 부부궁에 안파가 있으니까 조금 부부 사이가 아주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건궁경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열심히 활동하는 쪽이고 뭐 공무원이 아니면은 좀 큰 조직 대기업 이런 쪽이죠. 대기업 쪽에 있는 걸로 보면 되고 자 요건 좀 어두운 곳이나 수사 이런 쪽도 되고요. 아니면 7의 암이 붙었으니까 돈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죠. 돈 관리를 잘못하면 돈이 나갈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그렇죠. 직장에서 돈 때문에 문제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수사 같은 수사직이나 무슨 감사 이런 쪽으로 근무를 한다면 그렇죠. 증권회사 중에서도 증권회사에서도 무슨 감사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근무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보시고 또 봐야죠. 7 갑자죠. 있고 7이니까 여기 암 좌우충 팥살 그죠?
돈 관리 진짜 좀 잘해야 되겠는데. 그죠? 태궁에도 암이 붙었잖아요. 그죠? 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이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증권회사 다니니까 고객 돈을 뭐 이렇게 좀 유용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고객이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먼저 자기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조식해야 되고. 구가 주식이에요, 구가. 주식으로 이 사람은 암이니까 피해를 입죠. 특히나 이제 구에 암이 붙어서 주식 같은 건 조금 이 양반 스스로가 증권회사에 있지만 자기 스스로 투자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싶은 거죠. 그죠? 여기도 자 봅시다. 이 사람이 좀 이게 사업궁인데 사업을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하면 망하죠. 네, 크게. 예. 네. 그 자기 실수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길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걸 옛날 거라고 보죠. 옛날 것을 거래하는 게 이 사람은 좋죠. 자 그러면 옛날 거를 주식하고 증권 채권 중에서 어떤 걸 옛날 거로 보았을까요? 채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채권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임에서 보면 격은 지금 이게 정관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임에서 정관격이잖아요. 정관격은 올곧은 걸 해야 되죠. 그죠? 아주 임기 응변이 강하고 뭐 이렇게 머릿속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편관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쪽보다는 이쪽에 그러니까 채권 쪽이 더 맞죠. 주식은 진짜 그게 변화가 무쌍하고요. 채권은 차라리 채권에 투자를 하시지 그랬어요. 약간 성실은 하죠. 이분이 이의대충이야. 성실한 건 되죠. 성실. 근데 성실 노력이 돈 버는 건 아니야. 그러면 누구든지 다 돈 벌고 살아요. 성실하고 노력하면 돈 벌으면 누구든지 다.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사는 건 아니다. 그죠? 운이 와줘야 되고. 운이라는 건 주변의 기운이에요. 주변의 기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가 사는 거고. 또 보면 또 그래요. 똑같은 인간이 운이 좋으면 나를 도와주다가 내가 운이 나빠지면 나를 피해를 줍니다. 아주 딱 맞아 그게. 이 대충이긴 한데 성실한 것뿐이지 만약에 이분이 그런 쪽에서 돈을 벌 사람이면 66 대충쯤 되면 돈을 벌죠. 투자잖아. 6은 투자잖아요. 그죠? 투자로 돈 버는 거 투자하면 깨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맥실 것도 웃겠지만 또 안 맥히시는 게 좋았다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분 집사람도 뭘 하나요? 예? 다녀? 여기도 일하는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 뭔가 일을 해야죠.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그냥 일을 하든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가정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팥살이 있어서. 어디 일하는 사람이고 삶은 뭐 새로운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새로운 사업, 뭐 새로운 어떤 좀 새로운 것을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봐야지. 이분 새로운 걸 하는 거. 팥살이 있어도 일단 뭔가를 하겠죠. 그리고 깨지고 뭐 하겠지만 부동산도 지금 보면 썩 좋은 건 아니죠. 구는 날리는 거고 일은 고난이고 또 팔이 안검살 먹고 있고 또 팔이 안검살 먹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큰 욕심을 안 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죠. 자죠. 1에서 5, 6에서 10, 11에서 15, 16에서 20, 21에서 25, 16에서 30. 일찌감치 뭐 여기서 직장은 가졌겠지 여기서. 그죠? 6이 있으니까 직장을 가졌고 결혼도 여기서 했겠죠? 근데 여기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 지금. 그지? 오왕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34살이니까 31에서 35세잖아요. 지금쯤 아이고 36에서 40. 그렇죠? 요 구간이 조금 예? 요 구간 지금 여기서부터 쭉 팥살 그죠? 마누라 팥살 고난 마누라 궁 팥살 새로운 교제
그죠? 여기 바람 필 수도 있어요? 요 시기에? 네, 바람 핀다고 봐야죠. 바람 펴서 가를 수가 있지. 그지? 요걸 잘 해석하시면 요거를 본궁은 천하 가정이고요. 삼은 새로운 거고요. 사는 교제구 결혼이에요. 그러면 네? 새로운 교제 결혼으로 요게 팥살이 여기에 먹으면 본궁에 먹었다면 가정이 깨지고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도 있죠. 아 그리고 바람을 피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합? 음란합이 두 개잖아요. 투합이 냈다 가정이 무운해서 계약이 그럼 계속 오잖아요. 여기. 여기서도 살고 여기서도 살고 여기서도 살고 뭐 그러니 뭐 이제 아직까지는 혹시 모르지만 지금서부터는 바람을 안 필 수가 없을 거려. 네? 예. 그러면 얘도 기세 등등 얘도 기세 등등인데 일리 붙었다 전리 붙었다 그다음에 이게 문 바뀌잖아요. 이쪽이 문 바뀌잖아요. 암압은 글쎄 여기서만 있죠. 여기서만. 예, 네, 여기서는 있죠. 여기서는 무게합이 있죠. 아니. 무게합이 있지. 무토 계수. 수레? 신정무니까 무토. 요 계신기가 계수. 무게합이 있죠. 아, 그렇지. 이것도 되지. 이것도 되지만 아, 요렇게 보셔야지. 요렇게. 얘들은 이미 합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 요렇게 예. 요 요쪽하고 되겠지. 요쪽하고. 요쪽하고 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주변에 여자가 있어요. 그, 저, 뭐, 꼭 애인이 아니라도 주변에 여자가 꽤 많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임합이 되면 이게 목으로 바뀌죠? 목이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빠따도 세요. 아니, 이게 식상이 되니까 이 자체에는 식상이 별로 없는 사주인데요. 합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합할 때는 빠따가 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좋은 거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저 임에는 요게 자가 있잖아요. 임의 자는 홍염살이고요. 정미 자체가 홍염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 건 아니어도 난 내 사주에 있으면 그냥 홍염살이에요. 그리고 얘 이쁜 여자 좋아해요. 이쁜 여자. 얘가 홍염살 있는 여자라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아무튼 이제 여기가 그렇고 아 근데 좀 그렇죠. 45에서 50에 또 돈 나갈 생각이 있잖아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안파가 잔뜩 걸려 있어. 환장하겠네. 파란이 계속 이어지잖아. 아이고, 여긴 돈이 너무 문제인데요? 어렸을 땐 좋았죠?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너무 재가 강해지죠? 오술 화국, 오미 화국, 또 같은 미? 아유, 그러면 여기가 부모한테 받았겠지. 여기 월살이라, 이 사람이 월살이 있으면 저걸 받아요. 뭐야, 재산을 상속을 많이 받아요, 월살이 있으면. 월살이 있으면 많이 받는데, 없애는 수가 좀 있는데요. 미리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안 주겠지. 이제 주지 말라 하세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너무 안 좋거든요. 여기는 요건 아까 고난이잖아요. 요건 이별이고 부동산 궁이 이렇고요. 부동산은 보면 안검살 먹었죠. 또 팔이 또 안검살 먹었잖아요. 세 개가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조금 안 좋고 사업도 안 좋고 예? 에, 그러면 결국은 뭐 해야 돼? 열심히 회사 다녀야지 뭐, 그지? 열심히 회사 다니고 에, 돈 조심하고 돈 여자 조심하면서 그죠? 돈 여자 조심하면서 그 관리를 잘해야지 저, 그럼 직장 계속 다녀야 되고 이걸로 뭐. 차라리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게 난데 여기 종교 가요 예. 여기 촛불 켜야 되잖아, 촛불. 쌍초 때 켜야 되잖아요, 정화. 불교 다니라 하세요. 그럼 성당을 다니라 하세요. 성당 가서, 성당도 괜찮아요. 성당도 가서 하세요. 잘 놀지. 네. 촛불, 아니, 이게 촛불도 되지만, 나이트 클럽 이런 것도 돼요, 정화가. 네? 아니면 뭐 저 집에 이게 촛불이 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촛불을 켜야 돈이 들어오죠. 촛불을 좀 키든지 아니면 좀 촛불 보시다 하든지 그죠? 절에 가서 양초를 사가지고 가서 갖다 그냥 이렇게 놀아가세요.
네? 그것도 괜찮아. 아니 왜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아니 진짜 여기까지가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래도 좀 오왕은 조금 낮게 쳐줘도 여기까지는 괜찮대. 파, 파, 암, 암 계속 오잖아. 근데 암이 더 크단 말이야. 암이 파보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그 궁도 여기는 재궁, 돈궁, 여기는 직장궁이에요. 물론 뭐 50대 또 60까지는 다닐 수 있고 50한 8까지 다니는 거잖아. 잘 다니는 거 요새는. 그렇죠? 응?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암검사를 이렇게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회사에서 그만둘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의대충이기 때문에 직장을 오래 다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잠깐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조금 더 할게요. 네. 네.